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근데 선생님, 지금 몇 년생이시죠? 63. 63년생? 네. 그러면은 토끼 띠시고. 네. 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원래대로라면 선생님이 지금 스라의 자손이 둘은 있어야 되시거든요. 자손이 어떻게 되시죠? 아들 맞기.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둘째가 지금 몇 년생이에요? 88. 88? 88년생이 용띠다, 그죠? 근데 둘째가 지금 뭐 해요? 왜 나는 너무 지금 좌불안석이죠? 놀고 그죠? 내가 좌불안석에다가 내 자리에 대한 매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부끄럽지 않게 키운 내 자손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아이가 모른다 그러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어요? 지금 2월에까지 직장 다니다가요. 여태까지 뭐 학교 졸업하고 2월까지 다녔어요. 한 번도 안 놀고. 근데 이제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고 다른 걸 하려고 지금 그쵸. 쉬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원래는 쉼을 가지면 안 되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여지껏, 아까도 그랬죠. 제가 남부끄럽지 않게 키운 아이라고 엄청 바르게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내가 단맛을 몰랐다면 이 아이가 퍼지지 않을 텐데, 이 아이는 한번 단맛을 보게 되면 조금 퍼질 수가 있는 아이예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쉼을 가지는 거, 뭐 표면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쉼을 가지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이 아이가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형국이고, 뭔가를 계속 지금 도전을 해야 되는 기점이다라고 공부를 되게 생각을 하기 하거든요. 싫어하는, 공부를 하기 싫어해서 뭐라도 배워야 되니까. 개인택시 하려고. 그러니까. 네, 개인택시 사서 이제 개인택시 요금이 아니 차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좀 떨어지면 살려고. 근데 그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올까요? 살려고 지금 교육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그죠? 2월에 그만뒀으니까 실업급여 지금 받는 중이거든요. 9개월 받잖아요. 그 안에 이제 실업급여 받고 이제 내년 한 초쯤이면 그게 끝나잖아요. 그때 이제 사서 하려고. 근데 이제 그 교육도 저는 좀안 미루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개인 택시를 살 거야. 근데 내가 영업 택시도 조금 같이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요. 그냥. 아니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거라도 좀 해봐야,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뭐 하는구나. 막말로 개인 택시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내가 콜못 받으면, 뭐 요즘에 뭐 카카오티가 있고, 뭐 우티가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도 지금 모르지 않아요? 뭐 수수료는 얼마인지, 뭘 어떻게 해야 콜을 빨리 받는지, 아예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이가 좀 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늘어짐이 더 크게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을 해야 되나. 우리 아들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그 이혼을 했어요. 4월 10일 날 이혼을 해서 아기가 25개월 된 아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지금 봐주고 둘째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직장이 좀 좋아서 그만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마침 아들이 직장 다니기 싫어라고 힘들어라 해서, 그럼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 네가 그럼 그동안만 아기를 좀 봐주라. 그리고 이제 사서 이제 하면 그때 엄마가 퇴직하겠다. 둘다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좀 제가 표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엄마들이랑 상담을 할때 특히나 자손 얘기가 나오면 되게 까다로워요. 왜냐, 엄마들은 내 자손 다 이쁘니까 내 자손 다 핑계가 있고 내 자손 다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집에서도 공부가 돼요, 어머니. 공부를 좀 네. 하면서, 안 그러니까요, 하면서 지금 네. 양수교육 막 그런 자격증 따고 양수교육 받고 하면서 그걸 따면은 일단 사놓으려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사놓으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뭐막 어디 밖에 나가서 공부를 안 해도 충분히 가능은 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가 조카를 보고 있다고, 뭐 하고 있다고, 아예 시간이 1분 한장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어머니도, 야, 미리 내가 지금 미안하니, 너가 너의 발목을 이렇게 붙잡는 걸좀 미안하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가 집에서 조금만 해야 엄마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자손도 알아듣겠죠. 네, 그러려고 네. 마음은 먹고 그렇게 하려고 네. 하고 있고요. 그거는 해도 돼요? 근데 그거에 괜찮아요?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어머니는 그것도 안 돼요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는 들려요. 그죠? 근데 네.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해 나가야 아이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일에서 훨씬 더 빨리 그런 일을 해도 안정권에 접어들 괜찮은가 것 싶어서 같아요. 해도 돼요? 네. 꼼꼼해요, 성격이. 네, 꼼꼼이랑 그거랑은 달라요, 차분하고. 그래서 난 지금 작은 아들도 작은 아들이지만 큰 아들이 좀 많이 문제가 있어서. 저는 하나하나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큰 아이야 어쨌든 판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걸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근데 둘째는 이제 판을 시작을 하려는 단계잖아요. 네. 이런 데 오는 데에는 미래가 궁금해서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뭔가 시작을 하려는 둘째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큰 아이는 몇 년생이죠? 86년생. 86년생이요? 네. 어머니 미안해요. 큰 아이 지랄 맞아요. 좀 그래요. 네. 엄마 아들이지만 지랄 맞은 새끼예요. 엄마가 뭘 한다고 해서 엄마 말 들을 사람 아닌데. 처음에 결혼할 때에도 지 고집 아니었어요. 근데 지가 이제 고집부려서 시작을 하고 지가 고집부려서 마무리 줬는데 뭐 어쩌라고. 근데 먼저 우리 며느리가 바람 나가지고 봐봐. 그러면은 다 며느리 탓을 한다? 왜 바람 났을까요? 쌍방 다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근데 좀 너무 일찍 그래가지고 아기가 너무 18개월 돼서 바람이 나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게 좀 아기한테 너무 근데 안타깝고 여기서 제가 어머니 묻고 싶은 게 아들은 바람핀 적 없대요? 이제 살면서는 안 그랬는데 살기 전에는 우리 아들이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우리 아들이 끼가 많아서 생긴도 그렇게 잘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또 술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건 저희도 인정을 해요. 저도 그것도 인정을 하고. 봐봐. 근데 어머니는 봐봐. 지금도 핑계가 며느리가 바람 났어요. 내가 그말안 했으면 또 며느리 개 그죠? 뭐든지 어머니 다 이유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뭐 어머니 아들 흠담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유, 아니고, 제 아들 예, 유혹도 해줘야죠. 이유가 그래, 제가 있어요. 알아듣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구 하나 잘못했다, 누구의 무게가 더 크다, 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아들이 어머니 지금 바로 또 하고 나면 또 생겨요, 여자가. 근데 그래도 또 이렇게 그런 여자를 또 만나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여자는 안 되고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들도 끼가 많아요. 근데 어머니 뭐든지 그렇잖아요. 끼리끼리 만나고 비슷한 사람이랑 땡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헌신적인 여자를 만나야 본인이 더 편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 만날 수 있냐는 거지. 근데 아들 사주를 놓고 보면은 한량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머니가 뭐 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무당한테 좀 가서 이 한량 바람을 좀 재우고,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네 시댁이죠. 아들한테는 내 친가가 되겠죠. 친가에 고주망태신이 있어요. 네, 그래요. 술을 좋아해요. 네. 고주망태 조상이 너무 껴있어요, 아들한테. 그러다 보니 아들은 근데 웃긴 게 술을 물처럼 먹어요. 근데 취하기도 금방 취하는데 티가 안 나요. 또 술이 술을 먹어요. 술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것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또지 아빠도 그래서 이혼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 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더 많이 잘한 거예요. 진짜 엄청 잘하고 있어요. 홀시어머니라도 그래서 되게 내가 신경 써서 진짜 잘했거든요. 혹시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이 생기면 좀 봐달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잘했는데 이렇게 일이 더 지니까 걷잡을 순 없죠. 좀 예, 근데 근데 좀 일을 같이 살 수는 없죠. 안 되죠. 깨진 촉밥 부쳐 써봤자. 붙여봤자 별로 그죠. 희망이 없죠. 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한 조상의 바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들을 그거를 좀 재워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엄마 마음 이해가 되는 게 큰아이 둘째의 반반 섞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둘째는 너무 숙맥이고 첫째는 너무 네. 한량이고. 아유, 나도 지금까지 고생 진짜 지긋지긋하게 고생 많이 했는데 아들 애들이라도 좀잘 되면 좋은데 둘다
그냥 자랑스럽지는 않잖아요. 작은 아들이야 뭐 크게 열심히 신경 안 살았어. 쓰는데 큰 아들이 저렇게 지도 살려고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그럼 뭐 하냐고. 지 마음대로 그게 저도 안 되나 봐요. 한 번에 우르르 다 나가는데. 지도 한 술값만 아껴 써봐, 집 하나 사껐다. 지 마음대로 저도 안 되니까 저도 그런가 봐요. 갖고 밖에서 먹어도 되니까 집안에서는 좀 제발 먹지 말아도 그래도 또또 억수로 먹어요. 근데 그거는 어머니 그 조상이 너무 껴있어요, 아들한테. 그냥 어머니가 모르겠어. 아들의 뒷모습 보면 내 전남편 생각날 거야. 그러니까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아니, 보통 어머니 반주로 먹으면은 기껏해야 뭐한반 병, 한병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는데. 건강해요. 또 먹기도 좋고 체격도 좋다 보니까 진짜 그것도 술 회사를 다녀요. 술 영업을 해요. 롯데 술 영업을 하고 과장이다 보니까 이제 지가 또 팀장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천직이라면 천직인데, 아우, 아니에요, 안 돼. 너무 많이 먹긴 해요. 줄이는 방법은 좀 이렇게 저는 그 조상 기도를 탓이 해줘. 너무 쳐요, 그 지금. 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만 별나게 그런 거라면은 본인의 그걸 텐데, 이 집안 내력이 네, 그래요. 그래요. 그 한씨 집안이 계속 이렇게 그러기는 술 때문에 망할 거야, 진짜. 그 정도로 심해요, 한량 기질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워야 아들이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이 옆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늘 노는 곳이 그 밥의 그나물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나냐고. 막말로 헌신적이고 얌전한 사람이 술자리에 잘 나오냐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쁜 것도 엄청 밝으니까. 어머니 속된 말로 정말 아들의 이상형은 미안해. 진짜 어디서 술 따르는 여자가 이상형일 수도 있어. 그죠? 약간은 반반하고 좀 아, 새끼도 있어야 되고 옛날부터 이렇게 사귀어본 여자들 보면 전부 다 그냥 좀 진짜 그런 계통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래서 맨날 어디서 저렇게 쭈쭈빵빵 이쁜 애들 미스 코리아들만 골라갖고 오긴 하는데 전부 다 날라리들. 그렇긴 해요. 내가 변해야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도 그런 게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잠재우면 그렇죠? 착한. 막말로 어머니 맹모 삼천지교가 괜히 나왔겠어요? 그 주위의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아들 탓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뭐 용서해 주려고 몇번 이렇게 돌았다 나갔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어떤 짓을 해도 그냥 용서해줘야지 했는데도 그게 용서가 안 돼가지고 아니 그치? 지가 그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떠한 뭐그 위자료 같은 거그 상대방 남자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애기 아빠니까 애기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쪽 편을 들으니까 이제 그런 게 승질나가지고. 근데 아들이 어머니 그게 자칫 잘못됐으면은 그거 안 해주시면 관제까지도 이어질 뻔했어요. 기도해서 잘 아무튼 네. 술을 좀 자제하게 불리고 그 애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애기는 저희 아들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애기는 괜찮아요. 우리 애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불쌍하고 안타깝고 애기 일주일에 한 번씩 애기를 봐야 된다고 하니까 엄마 볼 때마다 애기가 또 엄마 찾고 울고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해결돼요. 안 보여주면 조금 애기가 빨리 잊혀질 텐데 뭐 일주일마다 잊어버릴 만하면 엄마 왔다고 하고 엄마 왔다고 그러니까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이한테는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어른들이 만들어서 그래, 법을. 근데 미래는 희박하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그 부분만 앞날은 아이가 좀, 큰아이가 그 부분만 좀 고쳐주고 나면 충분히 저는 잘살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어머니예요. 어머니도 옆에 사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랑 어머니랑 마음적으로 되게 잘 맞는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부끄러운 일인데 유부남이거든요. 근데 근데 어머니가 제가 이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그분이랑 마음도 잘 맞고 뭔가 좀 어머니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좀 있나 봐. 근데 엄마가 한발 딛고 한발 빼고 있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이유가 그리고 뭐냐?
그 사람은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저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고 그냥 있다라는 자체로, 그리고 막 사람들이 저를 막끼 있는 여자로 보고 날라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진짜 한 사람 일은 전혀 이렇게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냥 있다라는 그 존재 자체로 그냥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괜찮아요? 그분하고도? 그분하고는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가 언제든지 내 마음 안 다치기 위해서 한발 딛고 한발 빼고 네, 계세요. 그러긴 그렇죠. 네. 가정이 있으니까 그 그죠. 가정 깨려고 마음은 아니고요. 그죠. 정말 그건 아닌 거로 알아요, 저도. 그죠. 아이고, 그냥 그분이 있다라는 거 그냥 심적으로 의지가 되니까. 예, 그거 그냥 쉽게 하나. 말해서 동네 친한 오빠다 생각해요. 그게 제일 근데 버리진 않겠어요? 나아. 네. 버림은 없어요. 아니요, 버림하고 끝까지는 네. 가는데 네. 그냥. 막말로 어머니도 세상 이렇게 험한데 어디 물어볼 데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편하긴 해요. 네. 편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잘 해주고. 근데 이제 양심에 걸리는 게 와이프가 있으니까 조금 아유, 그 그 사람 양심 오지랖인겨. 그렇게 생각혀. 너무 미안해서 그러는 아유. 거죠. 그지 와이프한테. 다 쌍방 이유가 있는겨.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세요.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아들을 위해서 급선무라 그래요.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노는 게 길어지면 안 돼요. 손에 연필을 좀 쥐어주세요. 그래 놓고 나면 충분히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이제 네. 조금 기도해서 하면 좋은 배필 만날 수 있어요.